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 알리학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뿌리 뽑아서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방안에서 시작됐는데요. 약 두 달간 접수된 피해 규모와 사례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예, 접수된 피해자의 상당수가 담보가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대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에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사채업자들. 하지만 불법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은 해마다 늘어났는데요.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불법 대출 역시 급증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이용한 불법 대출.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2011년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평균 금리는 원금의 약 210%.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막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서민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는데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불법 사금융. 그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경제알약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무서운 덫으로 알려진 불법 사금융, 또 그 위험성과 대처법, 또 현명한 재무설계에 대해서 에듀머니 김미선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미선 본부장님,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 사금융의 피해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네, 2012년 4월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해서 5월 말일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신고된 접수건만 2만 9,400건으로 집계되어 발표하였습니다. 예. 신고와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또 그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센터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례 중 87%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역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통계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신고된 접수만 3만여 건에 달한다면 미처 신고하지 못한 잠정 피해자들의 수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피해자분들이 일단 돈이 가장 급한 게 사실상 예. 큰 그 이유일 것 같고요. 또 실상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시중은행에서 그 적법한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이거나 무신용자 또 혹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상 되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또 이제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실상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불법 사금융이란 걸 어느 정도 아시면서도 이런 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더더욱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예. 특히 이런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 임시 변통해야 되는 그런 소액 대출, 그러니까 소액 금액이 필요한데 그 재래시장 내에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계시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 근래 그 중산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도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현금 그 유동성이라든가 융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아시면서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요 근래에 들어서 그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 등록금을 융자를 받는다거나 이 졸업 후에도 구직을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구직자들의 경우에도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을 바라고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기보다는 정말 작은 돈인데 그 돈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그쵸. 같아요. 또 예. 보통 당일 대출, 뭐 최저금리 이런 문구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급하다 보니까 앞뒤를 제일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예. 우선 인터넷이나 전화로 오는 대출 광고 대부분이 다 불법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하루에도 이렇게 몇 통씩 그런 스팸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위와 같은 문구에 솔깃하는 경우는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돈이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구에 낚일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과대채무자들의 경우에도 대출이 용이하다는 것을 넘어서 본인들에게 일단 돈을 빌려준다는 그 말 자체에 현혹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법 사금융이 이러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붙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료라든가 또 공탁금, 뭐 신용조작 작업비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선취수수료 목적으로 해서 사실상 사전에 이런 수수료를 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불법이고 사기라는 것을 절대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불법 사금융으로 300만 원을 빌린다고 하면 이자는 어떻게 불어나나요? 실제 사례였는데요. 예. 어느 그 등록금이 필요했던 대학생이 300만 원을 그런 불법 사금융 업체를 통해서 빌렸는데 매일 4만 원씩 갚으면 3개월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 이 4만 원을 계산을 해보면 1년 약 1,400만 원이거든요. 실제 대학생이 일도 하지 않는 대학생이 매일매일 4만 원을 감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개월에 360만 원 이자 포함해서 결국에는 1년으로 치면은 거의 한 1,4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원금의 거의 한 4배 가까운 돈을 이자 목적까지 해서 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받곤 하는데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법에서 정한, 그러니까 대출금리 한도가 있거든요. 이런 대출금리 한도와 이자를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합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39%까지, 그 다음에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30% 미만으로 대출금리 한도가 사실상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해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원금 충당이라든가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현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중에서 햇살론이라는 그런 서민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 햇살론 같은 경우도 의외로 광고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서민금융은 절대로 핸드폰 광고나 인터넷 등으로 그런 그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불법인 셈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취급 그 수수료 선의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희지은행을 사칭한 대출 광고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두 불법입니다. 예. 네, 이자를 못 낼 경우 불법 채권 추심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채무 조정 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 및 개인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하셔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고 접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상 채권 추심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을 통해서 현재 그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햇살론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 역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의 형식이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적당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요. 예. 행여라도 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증료라든가 또 공탁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터넷이나 이런 등록업체 또 대출 모집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민금융 119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와 금융회사를 조회하시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출 모집일 검색을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이자를 지불한 경우에도 입금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속한 지급 정지를 신청을 하시고 3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셔서 사기법의 예금 인출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요. 서민금융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현명한 재무 설계를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런 불법 사
사금융의 피해는 비단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그 구조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제도와 규제를 통해서 불법 사금융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기를 당하셨다면 경찰이나 혹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더 이상 시중은행에서 혹시 적법한 절차 하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말씀드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실상 심각하게 그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지출되는 항목을 사전에 정리해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먼저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돈에 쫓긴다고 하시더라도요. 가정 내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비상금을 꼭 챙겨 놓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자칫 빚을 갚는 데만 올인하다가 보면 그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이런 악순환적인 재무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상금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별도로 관리해서 가계 재무구조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스스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출 사기 피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에듀머니의 김미선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의 평균 대출 금액이 36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사금융 피해자분들 대부분은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같은 생계비용 지출을 위해서 빚을 졌다고 하는데요. 사채업자의 협박에 무서워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부족한 법률 지식 때문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적극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리포터 김혜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혜영 씨 지금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또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혜영 씨, 이럴 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습도까지 올라가면 아무래도 짜증이 나기 마련인데요. 무덥고 습한 여름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나 또는 피부질환에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안관리인데요. 무덥고 습한 여름철일수록 각종 세균과 곰팡이 번식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집안관리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름철만 되면 피부관리에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보송보송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혜영 씨가 알아왔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장마와 무더위에 관한 고민이 깊어만 가는데요. 장마철이면 높은 습도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 번식이 쉽다고 합니다. 끈적함과 눅눅함은 걷어내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오늘 경제알약에서 알려드립니다. 한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잦은 비,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요즘, 여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색소질환이 있습니다. 기미와 주근깨, 그리고 잡티인데요. 여름철은 겨울철에 비해서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색소세포들이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좀 더 진하게 올라오는 거고 기존의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철 피부질환은 유전적 요인이나 과로, 스트레스 외에도 높은 기온과 습도, 자외선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화를 촉진시키는 자외선 A는 햇볕과 상관없이 흐린 장마철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는 것이 좋은데요. 개개인의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따라서 달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유분기가 많은 사람은 가벼운 로션 타입이 좋고 그리고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많은 사람은 SPF 지수가 너무 강하게 높은 것을 쓰는 건 안 좋습니다.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중성 피부는 가벼운 로션 타입을,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많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고 향이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에 한 번씩 바른 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겨야 흡수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 같은 자외선 차단에도 기미와 잡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간단한 시술을 이용해서 피부를 가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토닉 레이저나 또 비타민C 전기 영동법으로 침투시키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되고요. 꼭 병원을 안 가더라도 미백연고 같은 거를 꾸준히 발라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1, 2회 정도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외선에 또 다시 많이 노출되게 되면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 피부관리,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리 관리하는 것이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만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철저한 위생관리인데요. 이번에는 피부는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는 천연 살균법을 알아봅니다. 세균 번식이 되기 쉬운 여름철.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먹을거리와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천연 살균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천연 살균법을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왔는데요. 네. 앞에 놓인 재료들은 다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계피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계피를 이용해서 천연 살균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천연 재료로 만드는 천연 살균제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계피와 에탄올을 1:4의 비율로 넣은 후 골고루 섞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킵니다. 향이 강한 계피는 진먼지 진드기는 물론 모기와 같은 해충을 쫓고 살균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균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인형과 휴대폰 등에도 뿌려주면 살균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계피향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진짜 좋은데요? 냄새도 괜찮죠? 머리도 좀 맑아져 네.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정신집중에도 좋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런 계피를 사용한 계피 살균제는 어디에 사용하면 더 좋은지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나 방충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침구류라든가 아니면은 방 곳곳에 아이들 잘 때 뿌려주시면 좋은데요. 이거 자체가 벌레도 좀 없애주고요. 예. 특히 진먼지 진드기 죽이는 데는 굉장히 좋고 살균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요. 선생님, 여름에는 이불이나 옷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럴 때 매일 빨 수도 없고 걱정이잖아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주. 먹다 남은 소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국 같은 데 가셔서 소독용 알코올을 구하셔도 돼요. 이번엔 간편한 천연 탈취제 만들기. 먹다가 남은 소주와 향균 성분이 들어있는 아로마 오일, 그리고 정제수를 넣은 물을 비율대로 맞춘 후 뿌옇게 흐려지도록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살균한 스프레이를 용기에 담아 집안 곳곳에 뿌려주면 실내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중에 네. 파는 탈취제에 비해서 굉장히 상큼하거든요, 향이. 네, 네. 그리고 향도 조금 오래 가고요. 이게 몸에도 좋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천연 탈취제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향제 같은 경우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환경 호르몬하고 되게 비슷한 역할들을 해요. 여성 호르몬과 좀 비슷한 그런 호르몬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되게 안 좋은데요. 이런 천연 탈취제는 사람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레몬은 세균 번식이 많이 일어나는 주방에서 해결사를 거듭낼 수 있습니다. 구연산 성분을 가진 레몬 껍질은 그냥 버리지 말고 도마와 싱크대 주변을 닦아주고 세척을 하면 탈취와 소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천연 탈취제를 사용한 후에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별로 없고요. 그때그때 좀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물하고 섞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쓸 것만 만들어가지고 자주자주 사용하시는 게 좋죠. 생활 속 천연 재료로 만드는 천연 살균제. 가족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데요.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는 장마철. 바로 또 다른 고민 중 하나가 곰팡이입니다. 냄새는 물론 보기에도 안 좋은 곰팡이.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사 온 지 갓 보름이 된 한 집안. 하지만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곰팡이 때문. 습기 때문에 베란다를 빼곡히 메운 곰팡이들. 여름철 곰팡이는 벽면의 습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곰팡이 번식이 더욱 왕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곰팡이들은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일단 곰팡이를 닦아내고 살균제를 뿌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의 포자를 없앱니다. 2차 방제 후에는 벽면의 상태에 따라 방수 페인트를 발라 다시 습기가 차지 않도록 막아냅니다. 네, 기사님. 네. 이렇게 곰팡이를 제거할 네. 때는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곰팡이는 주로 한 부분에서 생기는 건데요. 뭐 온도 차이에 의한 습도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기지 않도록
예, 그 코팅 시공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비용은 15만 원부터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와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하는 것인데 반드시 향균력이 있는 제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곰팡이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습관. 실내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이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름철에 곰팡이가 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곰팡이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은 좀 습하고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 장마철엔 더더욱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잦은 환기가 제일 중요해요. 환기는 아침이나 저녁을 피하고요. 낮 시간대 두세 번 정도가 정확하게 최고 좋습니다. 눅눅한 습도와 끈적한 온도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기 쉬운 요즘. 이럴 때일수록 피부 관리와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상쾌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예, 천연 살균제는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보통 레몬 껍질은 쉽게 버리기 마련인데요. 이 레몬 껍질로 싱크대나 도마를 닦으면 살균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살균 효과가 탁월한 구연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레몬 껍질이나 혹은 먹다 남은 레몬을 행주를 삶으실 때 함께 넣어서 1분 정도 같이 끓여주시면 행주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도 사라지고 살균 효과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은 행주는 햇볕에 널어서 바짝 말려야 세균 번식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레몬 껍질은 그동안 버리기만 했는데 잘 활용해 봐야겠네요. 여름철 되면 습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옷장 안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옷장이나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집안을 환기할 때 함께 활짝 열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두 번 정도 30분씩 열어두면 습기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옷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끼워두는 것도 좋고요. 또는 제습용품을 서랍장이나 옷장 아래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넣어두는 이유는 공기보다 습기가 무거운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 리포터,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카드 혜택, 뭔지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네. 주유 할인을 포함한 뭐 교통비 할인 혜택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최원정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예, 물론 교통 혜택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차 한 잔, 또 나른한 오후 시간에 커피 한 잔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커피 가맹점, 커피 전문점에서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들 대부분이 교통과 주유 혜택을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서비스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똑똑한 카드 생활, 오늘도 좋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출퇴근하는 평일부터 여유가 넘치는 휴일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운전. 고물가 시대 대다수 카드사들은 교통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속 있는 카드 사용자라면 할인 범위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택시 요금까지 10% 할인해주는 혜택을, 삼성카드는 월 12,000원에서 최대 10%까지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카드와 현대카드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건당 주유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 똑똑한 카드 생활을 통해 알뜰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간 카드별 할인 혜택을 챙기느라 다양한 신용카드 발급받으신 분들 참 많은데요. 하지만 신용카드에 포함된 그 다양한 혜택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업계 전체에서 연간 약 8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대폭 감소가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신용카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미리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